이러한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고기뿐만 아니고 거북이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죠. 자, 야생 까망입니다. 짜란! 생물도가님하고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플로빙 코리아라는 단체와 함께 여기에서 해양 쓰레기를 주워보려고 합니다. 다이빙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마대랑 빵칼 같은 거 준비해놨고요. 자, 그럼 바다에 들어가려면 슈트를 갈아입어야 되니까 바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짠! 네, 이렇게 변신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입고 바닷속에 가서 해양정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저기 건너편 섬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습니다. 생물 도감은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끌고 갔는데 물속에 해초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나왔다! 여기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네. 여기 혹시 플로빙 자주 오세요? 약간 늦게 온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많이 오셨다. 아. 그때마다 쓰레기 많죠? 네, 그쵸. 특히 이렇게 섬이면 진짜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저 사실 저희 아버지가 네, 구멍치기 형사 네, 엄청 보시더니 갑자기 제주도 와서 그거 해야 된다고. 아, 네. 정말 네, 돼요? 아유, 엄청 많이 잡히죠? 얼마나 잡히냐. 야, 무슨 요만한 거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야, 전 영상에서 엄청 큰 거 잡았잖아. 거기 보이니까 다 놔주셔가지고 아무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쓰레기 엄청 많아요. 자주 나오세요? 아, 자주 못 나오시고. 와, 쓰레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니 작은 생명체들이 반겨주는데 범돈 무리들도 반겨줍니다.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저기 쓰레기가 보입니다. 잠수를 해서 주워주는데 그 옆에 보니 주걱치 치어들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아니 망상어인가? 망상어인가 주걱치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용치 놀래기도 보이고요. 아, 이 망상어 무리를 따라갔더니 그 끝에는 원뿔군소가 쓰레기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헌터, 아니 군소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 쓰레기라고. 내가 빨리 구해줄게. 얍. 오, 여기 좋은 돌 있다. 여기서 쉬고 있어. 이 쓰레기는 형이 치워줄게. 무슨 플라스틱 판때기 같았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올라왔는데 즐겁게 청소를 했지만 물속은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된 난간들이 떨어지면서 물속에 있었던 건데요. 옮겨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려고 올라왔는데 아, 여기도 쓰레기 진짜 많아요. 아, 저렇게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아, 도감이 열심히 치워주네. 섬 반대편은 파도가 너무 세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우, 저기 최고급 물고기 돌돔이 보입니다. 여기 바다에서 돌돔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 외에도 다금바리도 봤습니다. 근데 못 찍었어요. 아, 아깝다. 오른편에는 쥐치도 보입니다. 뚱하게 생긴 게 귀여운데 해파리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해파리 독에 내성이 있어서 해파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물에 걸린 생명체도 보이고요. 이건 무슨 생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알인지 생명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물에는 강담돔으로 보이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이러한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고기뿐만 아니고 거북이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죠. 그 아래는 물고기의 사체를 뜯어먹는 청소 물고기들도 보입니다. 이런 그물은 사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빨리 수거를 해주고요. 병을 하나 주웠는데 그 속에서 뭔가 나옵니다. 뭐지? 배드라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잘 가라.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주변에는 제가 신기했는지 물고기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오, 저기 호박돔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선 잡어 취급을 받는데 동남아나 호주에선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금어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모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이 쓰레기가 모였고요. 이 쓰레기를 한 줄에 엮어서 저기 물밭까지 끌고 나갈 겁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시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대단합니다.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또 열심히 복귀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오리발 차는 거죠.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쓰레기 양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일렬로 섰는데 하나씩 하나씩 전달을 해서 쓰레기를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 다 건져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모였고요. 아, 우리 꼬마 친구도 열심히 잘했고요.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오늘 느낌이 어떠셨나요? 봤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아, 그렇죠. 오늘 근데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했어가지고. 봤을 때는 많은 거. 저희가 이거 하는데 진짜 3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3분의 1이 뭐야? 한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쓰레기가 저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는데 혹시 하시다가 뭐 해양 생물이 죽어 있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 많죠. 오늘은 해초가 너무 많아서 바닥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네. 또 흔한 폭우나 이런 데 가면 통발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죽어 있죠. 뭐 거북이도 있다고. 네. 저번에 백회 때 거북이 봤잖아요. 나는 못 봤어. 자고리에서. 그래 거북이. 아니 보자는 거. 아니 기억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작아지는 거. 아 지난번 플로빙 때. 백회 때. 아 거북이가 있었어요? 네, 두 마리. 두 마리나. 네. 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바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시면 안 돼요.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옆에를 쳐다보시는데 옆에 분이 많이 쓰레기 버리... 안 버려. 제발 자기가 가져온 거는 자기가 제발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까지. 상황이 어땠나요 오늘은? 오늘 뭐 평상시랑 별반 다를 것 없이 네. 들어가서 쓰레기 줍고 네. 많이도 안 좋았어요. 1시간 20분? 사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중 정도? 중. 바다를 찾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본인이 가져온 먹다 버린 이런 쓰레기들은 버리지만 말고 되가져갔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또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